2019년 6월 고2 18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매니저에게 보내는 건가 봐요. Dear manager, I have been using. 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have PP가 나왔고 be ing가 나왔다는 걸 보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얘는 이제 과거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도 사용하는 중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부터 해서 뭐를요? 너의 커피 머신을 커피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For several years니까 몇년 기간 동안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기간을 얘기를 해줬으니까 현재 완료인 have PP를 잘 엮인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년 기간 동안에 너의 커피 머신을 쭉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Have been, ing가 온 거네요. Since your products had never let me down before, I bought your brand new coffee machine, which is morning maker, on May 18th from your online store. 그래서 자, 이건 이제 since는 주어 동사인데, 너의 products가 has never let, 한 번도 let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me, 나를, 어떠한 상태로? 다운된 상태로 나를 let 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let down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let, 그다음에 이제 목적어, 그다음에 down 이렇게 치면은, 이거는 이제 목적어를 다운시킨다는 뜻이야. 그럼 뭐냐면요, 이게 실망시키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한 번도 실망시켜 본 적이 없다라는 거지. Before, 그 이전에. 그럼 여기서 왜 had PP가 나왔냐? 왜 had PP가 나왔을까요? 주절의 시제를 봤을 때 나는 샀습니다. 너의 새로운 brand new라고 하면 새로운 커피 머신을 샀다라는 거죠. 그럼 새로운 커피 머신을 샀는데 그산 시기와 내가, 아니지, 이 프로덕트가 나를 한 번도 이제 실망시키지 않았다라는 그 시점을 봤을 때는 역시나 그거는 이 시제보다 더 과거부터 해가지고 이거 샀을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had PP, 과거, 대과거가 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더 과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머신의 이름이 뭐냐면은 모닝 메이커라는 게 이제 이 머신의 이름이었나 봐요. 그걸 이제 5월 18일 날에 너의 온라인 스토어로부터 샀습니다. 되어 있죠. 네, 불행히도, however, 그러나 이 프로덕트는요, has not worked니까 작동하지 않았어요. work라는 동사는 일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있었죠. 그러면 잘 작동하지 않았네요. has PP니까 과거부터 작동하지 않아갖고 지금 현재도 계속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Whenever I use this machine, my coffee does not get hot enough. The terms of warranty indicate that if products have any problem, I am entitled to receive a full refund within 2 months. 자, whenever가 나오면은 주어가 동사는 언제라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언제라도, 이 기계를 사용하는 언제라도 나의 커피는 does not get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hot, 뜨거운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거지. 충분히 뜨거운 상태가 되지 못한다 얘기가 되어 있고요. get이라는 동사는 뒤에서 형용사나 분사를 받게 되면은 요놈 자체를 보어로 받으면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 이 형식으로 어떠한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the terms 용어예요. 뭐에? warranty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warranty라고 하는 건 이제 보증서잖아요. 그럼 보증서에 있는 그러한 조약들은요, 가리키고 있는 건데 대니아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뭘 가리키고 있냐면은 만약에 이 제품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entitled라고 하면은요, 뭐뭐 하게끔 권리가 부여받는다라는 거예요. 뭐 하게끔? 투부정사 하게끔 권리를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거야. 뭐 하도록? 받도록. 뭘 받아요? full refund니까 100% 환불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거지. within 2 months니까 2주 안에. 아니, 2주 된다. 죄송합니다.
이두달 안에 풀 리펀드를 받게 나는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보증서를 보니까 두달 안에 문제 있으면 나는 환불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Since it has been less than a month, I want my money back. Enclosed are copies of my receipt and guarantees concerning this purchase. So, 자, 주어 동사죠. 그래서 이것이 has been 이었다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얘는 타동사가 아니라 그냥 동사로 봐야겠네요. 그래서 less 더 적었기 때문에. 근데 뭐보다 더 적은 거야? A month니까 한 달보다 더 적었기 때문에. 그죠? 얘도 이제 보어가 되는 거죠. 한 달보다 더 적었기 때문에 나는 원한다는 거야. 뭘 원하냐면요. 나의 돈이 back 되는 상태를 원해요. 즉, 나의 돈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enclosed are copi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놈은 혹시 여러분들 분석 가능한가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도치가 들어갔어요. 도치가 들어가서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보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이형식 도치가 들어간 거고요. 가끔 나온다 그랬죠? 이형식 도치가 들어간 거고, 여기서는 도치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첫 번째는요, 요놈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놈이 너무 길어서 뒤로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이놈이 주어, 동사, 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야? 카피. 복사본이 are enclosed니까 동봉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복사본이 동봉되어졌는데 어떤 복사본이냐면요, 나의 그러한 영수증과 guarantees라고 하면은 뭐그그 저거 뭐라 guarantee라고 하면은 아까 그 warranty랑 비슷한 느낌, 뭐 보증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복사본이 동봉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들은 뭐 하냐면은 이 구매라고 하는 거는 커피 머신을 산 거, 그 구매를 concerning 봐주고 있는 그러한 영수증과 그 보증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동봉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I 나는요, look forward to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하나 알아둘까? 근데 이거 이제는 너무 look forward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저거잖아요. 중학교 수준에 저거잖아요. 요 투가 뭐야? 전치사잖아. 그죠? 뭐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뭘 바라고 있다는 거야? 너의 답변을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결책을 좀 바랍니다. 뭐에 대한?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좀 바래요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편지글이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내용 정리할 필요도 딱히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알아줘야 되는 거는 여기 도치구문 들어간 거. 그죠? 도치구문 들어간 거. 이형식 도치 들어간 거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제 같은 거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거 없는 그러한 편지글이었습니다. 19번입니다. 자, row는요, 사람 이름인가 봐요. 점프했대요. for joy니까 기뻐서 점프했다라는 거야. 언제? 그가 찾았을 때예요. 뭐를요? cave라고 하면은 한 동굴을 찾았을 때예요. 왜냐하면은 그는 사랑했기 때문이야. 뭐를요? ing 하는 것을 사랑한 거죠. 역시나 이게 러브는 목적어로 to 부정사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면은 존재하는 것을 좋아했어. 어디에서? 어떠한 장소에 존재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야. 근데 어떤 장소냐면은 where절 이렇게 해서 주어가 동사하는 장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so few. 자, few라고 하는 거는 a few와 few의 차이점은 뭡니까? 요 놈은 긍정문이고요. 요 놈은 부정문이죠. 그죠? 그다음에 둘다셀수 있고요. 얘도 셀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굉장히 적은 사람, 그러니까 별로 아닌 거죠.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이 have ventured니까 뭐야? 모험한. 이제 have be가 쓰다는 거는 과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적은 사람만이 모험한 그러한 장소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동굴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기뻐갖고 점프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where는 생략도 가능하겠죠. 관계부사니까. 그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겠고요. 이제 동굴을 발견했는데 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안 가본 곳을 좀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거기 가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동굴 발견했을 때 오, 야, 장난 아닌데? 하면서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At the entrance, 입구에서 he, 그는요, keep, 유지했대요. 뭐 하는 것을? taking 하는 것을요. 자, 그러면은 keep 목적어 ing 온거 확실히 해 두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keep 다음에 목적어로 ing가 오는 거고요. 얘는 목적어고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계속하죠? 그러면은 taking 하는 걸 계속했다는 거야. 뭘 taking 하는데? 포토를. 그럼 사진 찍는 걸 계속했다는 거죠. with 뭐를 가지고? 걔 셀폰을 가지고 사진을 계속해서 찍었다라는 거야. 입구에서.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죠. 근데 show는 보여주다인데 show off가 되잖아요. 그럼 show off는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여기다 적을까? show off라고 하는 거는 보여주는데 막 오프해서 보여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놈이 자랑하다라는 뜻이 됐어요. 그럼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뭘요? 그의 새로운 그러한 모험을 later 나중에 자랑하기 위해서 사진을 입구부터 막 열심히 찍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ing가 문장 제일 처음에 나왔죠. 그러면은 컴마와 주어 동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쭉 보니까 아, 컴마랑 주어 동사가 있네요. 그럼 얘는 뭐다? 그렇지. 분사 구문이지. 분사 구문의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뭐다? 뭐뭐 하면서. 그럼 coming 오면서야. to a stop이니까 멈추는 거에 오면서야. 근데 어디에서? on a rock이니까 한 바위에서. 근데 그 바위는 어떤 바위냐면은 그것은 few meters from the entrance니까 입구로부터 몇 미터 안 되는 그러한 바위에서 뭔가 stop을 coming, stop으로 coming 온다라는 거야. 그럼 come to stop. 그럼 come to 부정사 여러분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겠지. come to 부정사는요, 뭐뭐 하게 되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come to a stop이네요. 죄송했네요. 그럼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stop에 come 오면서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구에서 이제 사진을 막 찍기 시작했고, 그 입구에서 몇 미터 안 떨어진 그러한 바위 위에서 뭔가 스탑이 됐다라는 거야. 스탑, 에로 왔다니까. 그러면서 그는 보았다는 거야. 뭘 보았냐면요. 아이스 케이브스 글리터링 뷰니까, 아이스면은 뭐야? 얼음이죠. 그러면은 얼음이 있는 그러한 동굴의 반짝이는 광경을 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입구에서 막 사진 찍고 몇 미터 안 들어가서 그 바위 있는 데서 딱 멈췄는데 그 거기에 딱 멈추게 되면서 그는 막 얼음 동굴 이렇게 쫙 반짝이는 그러한 광경을 이제 봤다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봤나 봐요. He says incredibly beautiful, stretching his hand out touch the ice wall, icy wall. 그래서 그는 이제 말했다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뭐라고?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만큼 beautiful, 아름답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컴마 찍고 이제 컴마 찍었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컴마 찍혔다라고 보시는 게좀더 좋겠죠. 그러면 stretching이라면은 뭐뭐 하면서 분사 구문이죠. 그러면은 뻗으면서야 뭐를? 그의 손을 뻗으면서야 out 밖으로 그의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to touch 뭐 하기 위해서? 터치하기 위해서 뭐를요? 그 얼음 벽을 터치하기 위해서 손을 뻗으면서 믿을 수 없이 아름답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그의 footing이 give away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표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give away는 줘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푸팅이 기브어웨이 한다라는 거는 푸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걸음이에요. 그럼 그의 걸음이 줘버렸다라는 거는요. 그의 걸음이 뭔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의 걸음을 잃어버렸다라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요것 자체 표현을 뭐라고 주면 좋냐면요. 그냥 발을 헛딛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텝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는 발을 헛디뎠고요. 그는요, 미끄러졌다라는 거야. down 아래로. 근데 into 어디에 있는? darkness니까 어둠 속 아래로 이게 쫙 미끄러져 내려갔다라는 거야. 이제 얼음 벽이 있고 막 그랬으니까 미끄러웠나 봐요.
He looks up and sees a crack of light about 20 meters above him.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그는요, look up, 위를 이렇게 착 쳐다봤어요. 그리고 see, 봤다라는 거야. A crack, 어떠한 갈라짐을 봤다라는 거지. 뭐에? Of light니까 빛의 갈라짐을 봤다라는 거야. 즉, 이렇게 탁 봤는데 여기는 사방은 어둡고 저 갈라진 틈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봤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그 빛은 뭐냐면은 대략적으로 20m 정도였다는 거야. Above him이니까 그 위로, 그러니까 그의 머리 위로 한 20m 정도 위에 있는 그러한 빛의 크랙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phone for help. 그럼 뭐야? 도움을 위한 핸드폰. 이렇게 그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잠깐만. 그럼 내가 좀 뭘 해야 되니까 핸드폰 했지? 이렇게 했다는 거야. But, 그러나 he, 그는요, realize, 깨달았다는 거야. That 이하의 사실을 깨달았겠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대시 생략이 됐겠네. 그럼 뭘 깨달았냐면은 there is no service. 그러면 서비스가 없었다라는 거야. This far, 이렇게 멀리, underground니까 땅 아래, 이렇게 멀리 땅 아래에는 서비스는 이제 핸드폰 서비스가 없다. 즉 전화가 불통이다. 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큰일 났네. He tries to move upward, but he can't. He calls out, is everyone there? There's no answer.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tried, 시도했다라는 거야. 뭐 하기를? 투부정사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도한 거죠. 그래서 move upward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을 시도했대요. But, 그러나 he can't. 그는 그럴 수 없었대요. 그럼 can't 다음에 생략된 거는 he can't move upward 정도가 생략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he calls out. 그는요, 이제 소리내서 call out 했다라는 거야. Is anybody there? 자, 그래서 anyone is there? 누군가가 is 존재합니까? They 거기에. 거기 누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no answer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그러한 곳에 가는 걸 좋아해서 사람들이 잘 안 간 동굴을 봤고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미끄러져가지고 아이고야. 큰일 났죠. 그죠? 밑으로 막 떨어졌어. 그래갖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대답도 없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갈 때는 꼭 사람들과 같이 가주세요. 혼자서 이런 데 모험하다가 이런 일 생기면은 그냥 뼈도 못 추리고 그냥 해골바가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이 불쌍한 우리의 로우라는 친구가 이러한 상황에 걸린 것 이렇게 얘기는 뭐 정리할 것도 없네요. 그죠? 자, 20번입니다. If 만약에 you are 너가 an expert니까 전문가라면 그렇다면은 having 자 ing가 처음 나왔으니까 콤마 찍고 주어 동사 있는지 봤는데 없네요. 그럼 얘는 주어가 되겠네. 그러면은 가지는 것 뭐를 가지는 거야? High follower count니까 뭐야? 높은 팔로워 숫자를 갖는 것. 어디에서? 너의 소셜미디어에서 높은 숫자의 카운터를 갖는 것. 그것은 아카운트, 미디어 아카운트까지를 봐야겠네요. 그죠? 여기까지를 봐야겠고요. 소셜미디어 그러한 계정에서 많은 수의 팔로워를 갖는 것. 그것은요,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All the work이니까 모든 효과 또는 일을 강화시킨다는 거야. 뭔데요? 너가 are doing, 하고 있는 일. 어디에서? In real life니까 진짜 삶에서 너가 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조금은 강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요건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인스타라고 합시다. SNS라고 할까? 팔로워니까 그냥 인스타라고 합시다. 괜찮죠? 그럼 인스타에 팔로워가 많아. 많을 다짜입니다. 인스타에 팔로워가 많으면은 얘는 지금 실제 생활에서도 좋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팔로워가 많으면은 실생활에서 플러스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좋은 예가 뭐냐면은 코미디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시를 하나 두는 것 같아요. She spends hours each day working on her skill, but she keeps being asked about her Instagram following. 그래서 그녀는요 보냅니다 수시간들을
매일매일 뭐 하면서 분사 구문이네요. 분사 구문. working, 일하면서. on her skill이니까 그녀의 스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수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녀는 이제 코미디언이죠. 코미디언. 그러나 그녀는요. keep 목적어니까 ing죠. 그럼 계속해서 being asked면 뭐야? 물어봐짐을 당한다는 거야. 그지? 계속 물어봐짐을 당한대. 뭐에 대해서?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잉에 대해서 계속 질문 받는다는 거야. 그죠? 이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죠. 이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와 this is why의 차이점. 당연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This is because 주어 동사와 그다음 또뭐 있어요? This is why 주어 동사. 둘다 요놈이 이제 보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놈이 역시 보어 역할을 하는데 의미는 조금 다르죠. 이것은 뭐야? 이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this is why 주어 동사는요? 이것이 왜 주어가 동사하는 한지에 대한 이유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because why의 차이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looking for, 찾고 있는 중인 거야. 뭘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야. 더 쉽고 더싼 그러한 방식을 찾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근데 어떠한 방법? way to 부정사니까 to 부정사할 방법이죠. 그러면은 마켓이니까 홍보할 방법이야. 뭐를요? 그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그러한 더 싸고 쉬운 방법을 항상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하는 건 자, 요거 조금만 지울게요. 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 한다는 거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싸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쉬운 홍보 방법을 찾고 있음. 그죠? 사업은 항상 싸고 쉬운 홍보 방법을 찾고 있어. 그러면은 이렇기 때문에 뭐 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인스타 계정을 물어보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인스타 계정이라고 하는 게 싸고 쉬운 홍보 방법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여기 글에서는. 그죠? A comedian with 100,000 followers can promote her upcoming show and increase the chance that people will buy tickets to come to see her. Come see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코미디언은요. 뭐를 가지고 있는 코미디언이냐면은 1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코미디언은요. can promote니까 이제 그녀의 다가오는 그러한 쇼를 홍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뭘 증가시킬 수 있어요? 챈스.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확률이냐면은 사람들이 살 확률이야. 뭐를요? 티켓을요. 근데 어떠한 티켓이냐면은 올 티켓이지. 그지? 그러면 올 티켓인데 뭐 오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 동사 다음에는요. 컴 동사 다음에는 여기에 and라는 놈이 생략돼서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come and see라고 하면요. 와서 보다라는 뜻이 됩니다. 와서 보다. 그럼 와서 볼 그럴 티켓이야. 누구를? 그녀를 와서 볼 그러한 티켓을 살 그러한 확률. 동격절이 되겠네요. 그지? 그럴 확률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and가 묶어주고 있는 놈은 뭐겠어요? 당연히 can promote her coming show와 increas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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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까지 이렇게 묶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and 다음에 생략된 건 뭐야? A comedian with 100,000 followers can까지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인스타 계정을 갖고 있으면은 요 인스타 계정 인스타가 팔로워가 많아. 팔로워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홍보 효과도 좋고, 그러니까 홍보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This reduces the amount of money the comedy club has to spend on promoting the show and makes the management more likely to choose her over another comedian. 그래서 이것은요, 줄여준다라는 거야. 뭐를요? 양을요. 뭐의 양이냐면 돈의 양을 줄여준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돈의 양이냐면은 그 코미디 클럽이 has to spend, 사용할 그러한 돈의 양을 줄여준다라는 거야. 근데 on, 뭐에 있어서? promoting 하는 거, 홍보하는 데 있어서. 뭐를요? 그 쇼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 코미디 클럽이 써야만 하는 그러한 돈의 양을 줄여준다라는 거야, 이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많은 팔로워 수는. 그죠? And, 그리고 makes, 만든다는 거야. 뭘 만드냐면은 매니지먼트를 좀더 라이클리하게 만드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이러한 그 운영이죠. 그럼 운영을 조금 더 그럴 확률이 높게 만들어 준다는 건데 likely to 부정사 해가지고 뭐뭐할 확률을 훨씬 더 높게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고를 확률을 더 높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지. 뭐를? 그녀를 누구에 대항하여? 다른 코미디언에 대항하여 그녀를 고를 확률도 더 높게 만들어 준다는 거야. 왜냐면은 팔로워가 많으면 당연히 드는 돈이 적으니까. 그러면은 팔로워 많은 개그맨한테 쇼를 이제 맡기면은 훨씬 더 돈도 적게 들고 사람도 더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다른 코미디언보다는 팔로워 높은 코미디언을 고르게 될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end가 묶어주는 거는 뭘까요? 당연히 reduce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죠? 그 다음에 makes부터 여기까지 하나를 묶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and 다음에 생략된 주어는 this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러한 것이 이제 홍보 효과도 높이고 하다 보니까 요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뭐라는 거야? 실상이라도 플러스 역할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Plenty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요, are upset,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뭐에 화가 나냐면은 that 이하의 사실에 화가 난다라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어떠한 감정이 나오고 나서 투부정사가 나오는 놈이 있고요. 이렇게 대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둘다 그러한 감정의 원인이 됩니다. 감정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that 이하라는 사실에 화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부정사는 뭐겠어요? 뭐뭐 해서 화가 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팔로워의 그러한 카운트, 숫자가 seem to be, 뭐뭐 하는 것처럼 보여서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서 화가 난다라는 거야. then, 뭐보다? 탤런트보다 더 중요해 보여서 화가 난다라는 거죠. 그죠? 당연히 주어겠지. 탤런트 다음에 생략된 거는 is important 정도가 생략이 됐겠죠. 그죠? 이게 뭔가 팔로워 숫자가 야, 이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 같지 않냐? 라고 하면서 화가 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But, 그러나, it is, 이것은요, really, 진짜로, about firing on all cylinders, 그러니까 firing, 죄송합니다. 그럼 firing on all cylinders 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표현인데요. fire on all cylinder. 볼까? 잠깐만. fire on all cylinders. 자,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아무튼 열에서 화가 난다라는 건데, 요거 표현만 보면은요. 자, fire라는 거는 우리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자, 불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우리가 전쟁할 때 stay fire 해가지고 막 발사하잖아요. 그래서 fire는 발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면은 화약에 불을 탕 놓는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발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실린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동차 내연 기관을 이제 보면은 실린더가 이제 피스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피스톤이 이제 여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은 고등학교 기술과정 시간에 배운 건데 여러분은 배웠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이런 원통으로 된 이러한 공간에 이러한 네모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여기서 스파크를 탁 줘요. 그러면 여기 스파크가 주면 여기가 빵 터지거든요. 그럼 이 터지면은 요 동그라미 원통을 밀어낼 거 아니야. 그럼 밀어내면서 얘가 여기로 가. 갔다가 다시 또 와. 다시 또 오면 또 터져. 그럼 다시 와. 하면서 피스톤이 왕복으로 역할을 빵빵빵빵빵빵빵빵 이게 여기서 계속 터지면서 빵빵빵빵빵빵 터지면서 얘가 막 움직인다고. 그럼 이걸 움직이면서 엔진을 움직이게 되는 게 자동차의 기본 원리예요. 내연기관. 그래서 fire on all cylinder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를 실린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모든 실린더를 다 불붙이는 거야. 그럼 모든 실린더를 다 불붙인다라는 건 뭐야? 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능보다 팔로워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니까 화를 낼 수는 있어.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실린더에 다불 지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즉 뭐야? 그냥 다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팔로워 수가 다가 아니라 팔로워 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최대로 많은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팔로워 수까지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in today's version of show business, the business part is happening online. You need to adapt because those who don't adapt won't make it very far. 그래서 오늘날의 버전에서 뭐쇼 비즈니스 이제 쇼를 하는 그러한 사업에서 새로운 오늘날의 버전은 그 사업 파트는 발생하고 있어. 어디에서? 온라인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팔로워라고 하는 것도 온라인이고 쇼 비즈니스의 부분들도 다 온라인에서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you need 너는 할 필요가 있어요. 뭐할 필요가 있냐면 adapt니까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그 사람, 어떤 사람? Don't adapt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요. Won't make 만들지 못할 거야. 이것을요, very far 매우 멀리 만들지 못한다는 거는 해내지 못할 거야. 잘못 해낼 거야. 이런 얘기니까 대부분의 사업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쇼비니스 오늘날의 쇼 비즈니스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너는 이것을 멀리는 못할 거야. 즉잘 해내지는 못할 거야. 이러한 뜻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팔로워가 많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이거 이제 무리 행동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팔로워가 많으면요 어떻게 돼요? 이게 그 여러분들 이제 철학 얘기로 또 들어가는데 베이컨이란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이런 거 아니고. 철학자 중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네 가지 우상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별거 아니지만 어떠한 것에 추종을 하는 별로 이유 없이 그냥 믿게 되는 그러한 것들 이제 네 가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극장의 우상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좋아하게 되는 것 또는 어떠한 특정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그냥 따르게 되는 것,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조금 섞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따르는 것. 왜? 팔로워가 많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을 좋아하네? 그럼 저 사람은 조금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팔로워가 많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의 권위도 생기죠. 나 이렇게 팔로워 많은 사람인데, 나 내가 하는 거는 그럼 사람들이 오 역시 이러면서 따르게 된단 말이야.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할수 있겠죠. 그죠? 네,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베이컨 얘기도 없었고요. 그냥 기본 철학 상식이었습니다. 21번입니다. 자, 만약에 너가 are feeling 느낀다면은 뭘 느끼냐면은 overwhelmed니까 압도된다라고 느끼면이죠. TP니까 압도된다라면 느낀다. 뭐에 의해서? 양에 의해서. 뭐의 양이냐면은 responsibility니까 책임감의 양에 의해서 너가 압도된다라고 느낀다면은 근데
그거는 너가 have to deal 다뤄야만 하는 거야. with 그러면 deal with이니까 뭐뭐를 다루죠. with의 목적어가 요 대시 되는 거죠. 즉 너가 다뤄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감의 양에 의해서 압도된다라고 느낀다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 너 자신의 삶에 있어서 또는 너 자신의 집에 있어서. 너가 뭔가 해야 되는 많은, 그러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래서 너가 압도된다라고 느끼면은 너는 are be going to 부정사니까 뭐뭐 할 것이다지. 그러면은 have to figure out은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거지. 이건 좀 재밌어요. be going to에다가 have to 부정사까지 같이 받아갖고 be going to have to figure out 이렇게 된 거야. 그럼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지.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지. 두개 합치면은 뭐뭐 해야 할 것이다지. 그지? 그럼 figure out이니까 너는 발견해내야만 할 것이다. 알아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뭐를요? 한 방법을 알아내야만 할 것이다예요. 그지?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제 꾸며주는 거지. 너가 can balance. balance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균형 맞추다는 거지. 그럼 너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방법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뭐를? 이러한 책임감들에게 balance out이라고 하는 건 균형 맞추다. 여기 out은 그냥 부사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야 되는 그러한 방법을 조금 찾아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의 that은 관계 부사입니다. 왜? how의 대용어. that이라 그랬잖아, 관계부사. 기억나죠? 그죠? how의 대용어예요, that입니다. 원래는 how가 써야 되는데, 현대영어에서는 how를 안 쓰고 that을 씁니다. 그래서, 너가 이 책임감을 조금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야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뭔가 책임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뭔가 너가 압도가 돼. 그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방법을 알아내야 된다니까. 책임감의 균형 맞출 방법을 알아내야 된다니까. For example, is there somebody that you can turn to tell them that you have too much on your plate and you are feeling too overwhelmed by these responsibilities? 자, 물음표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물음표니까 is there이 합쳐 그 의문문 도치가 된 거죠. 그럼 유도부사는 내용 없고요. is 다음에 somebody가 주어가 되겠죠. 그럼 누군가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군가? 다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뭔데? 너가 can turn to 그러면은 너가 turn 해가지고 to 그를 향해서, 그럼 여기서의 to의 전치사의 목적어가 대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돌아볼 사람이 있냐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너가 돌아볼 사람이 있냐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후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whom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죠? 그럼 너가 돌아볼 사람이 있냐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예, 요놈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요놈이 되는 거고. 그럼 뭐 하기 위해서? tell, 말하기 위해서. them,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that 이하의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너가 가지고 있다고. 너무나 많은 것을. 뭐해? on your plate니까 너의 접시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야.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가 are feeling 느끼고 있다라고, 너무 overwhelm 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야. 뭐에 의해서? 이러한 많은 책임감에 의해서 너가 지금 overwhelm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너가 돌아볼 사람이 누군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기 뭐야 보면은 다시 엔드가 묶어주는 건 뭘까요? 그러면은 엔드가 묶어주는 거는 요놈이죠. 여기부터 여기와 여기부터 여기를 묶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가 너의 지금 접시에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이러한 리스폰시빌리티 책임감 때문에 너가 지금 압도되고 있게 느끼고 있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누군가의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너가 이제 돌아볼 그러한 누군가를 너는 있니? 너한테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책임감의 균형을 찾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이거 얘기할 사람이 있냐? 누군가 너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걸 얘기할 사람이 있냐? 즉, 이야기할 사람을 일단 예로 먼저 하나 들었네요. 그죠? If 만약에 you 너가요 can find somebody 누군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divide up 나눈다라는 거야. 뭐를요? The labor 그 일을 나눈다는 거야. So that 그래서 you don't feel 너는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overwhelm하게 뭐에 의해서? Everything 모든 것에 의해서. 근데 어떤 모든 거야? 너가 are doing 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 Doing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너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압도되는 것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는 so that을 위해서라고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so that은 그래서와 위해서 두 가지의 뜻이 있다 그랬고. 그러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조금 분배시키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지. 그러면은 모든 것, 어떤 모든 것이냐면은 you have to do. 너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때때로 너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뭐냐? To ask for, 요청하는 것이다야. 그러면은 비동사 다음에 당연히 to 부정사가 나오면은 얘를 보어로 치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너가 해야만 하는 그 모든 것은 요청하는 거야. 뭘 요청하는 거냐면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그러면은 너의 인생은요 will feel 느낄 거야 that much 그렇게 많이 better 더 좋게 느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일을 나누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뭔가 이게 잘 된다라는 거지. 즉 이야기할 사람 자꾸 일을 나누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제 너가 뭘 해야 되는 거는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잖아.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러면은 너의 인생은 훨씬 더 feel better, 훨씬 더 낫게 느껴질 거야. Many times people will surprise you with their willingness to help you out. So never assume that other People don't care about your stress. 그래서 많은 상당 여러 번 아주 많은 시간 동안에 시간은 아니고 이게 타임이니까 돈 아니, 돈이란다 그 많은 번 여러 번 동안 사람들은 놀래킬 거야 너를 뭘 가지고 그들의 willingness라고 하면은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기꺼이 하려고 하는 거야 뭐를 하려고 하는 거야 도우려는 거야 너를요. 즉, 너를 도우려고 기꺼이 하려는 그것과 함께 너를 놀래킬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너가 도움 요청하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은 너를 굉장히 잘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너를 놀래킬 거라고. So, 그래서 절대로 assume.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절대로 이렇게 추측하지 말라는 거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don't care.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를? 너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다 도울 거라고. 그럼 너가 해야 되는 거는 도움 요청일 것이고. 그럼 뭐야? 많은 사람들이 도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let them know. 그들이 알게끔 하라는 거야. 사역동사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 나오는 거고요. 정직하게, 알게끔 하래. 뭐를요? 하우저를 알게끔 하라는 거지. 하우저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주어가 동사인지를 아주 정직하게 알게끔 하라는 거지. 그럼 뭐야? 너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allow 허락하라는 거지. 너 자신에게 뭐 하도록? Some opportunity니까 어떠한 기회들을 허락하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놈 자체를 요렇게 봐가지고 너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그들에게 알게끔 하고 그 다음에 허락하라는 거야. 너 자신에게 어떠한 기회들을 허락하라는 거지. 어떠한 기회냐면은 이건 에게 을르이죠. allow가 에게 을를 허락하다. 근데 뭐야? 투부정사할 기회들을 허락하라는 거야. 뭐? 피할 기회지. 뭐를 피할 기회야? Responsibility니까 책임감을 피할 기회. 그 다음에 give, 주라는 거야. 너 자신에게 뭐를요? 기회를 또 주라는 거야. 어떠한 기회? To relax니까 뭐야? 이렇게 편안하게 할 기회. 이런 거를 주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봅시다. 자, 여기서는 이 end가 꾸며주는 게 뭘까요? 여기 있는 동사 원형과
명령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사 원형, 명령문을 묶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의 end는 뭘까? 여기서의 end는 다시 요 allow와 요 give, 요 놈을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그래서, 이제 너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느끼는, 정직하게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게끔 하고, 너 자신에게 책임감을 피할 그러한 기회를 좀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너 자신에게 뭐할또 기회를 제공하라는 거야? 좀쉴 기회를 조금 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움 요청하고, 너는 조금, 책임감도 조금 덜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좀쉴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잘 도울 거야. 그러니까 너가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쥐고 있다라고 하면은, 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너를 잘 도와줄 거라고. 그런 얘기의 글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혼자서 책임감 짓는 것도 물론, 아, 역시 이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지만, 혼자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혼자 책임지려고 계속 끙끙끙끙 앓다가 결국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내가 이거는 제대로 잘못 다룰 것 같은데라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22번입니다. 자, 당신은요, can be perfect니까 완벽할 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당신은요, 필요합니다. To change, 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change의 목적을 맞았으니까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를요? 바꿀 필요가 있는데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너가 이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 너는 완벽할 수 있어. 근데 너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 생각하는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단 오케이. Perfection. 완벽함이라는 거는 사실상은 뭐냐면은 가능하대. 만약에 뭐가 뭐 한다면은 너가 지운다면은 뭐를? Perfect를 지우고 그리고 insert 넣는다면 뭐를요? Completely 넣는다라고 하면은 완벽이라는 건 가능해져라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완벽은 이제 완벽할 수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바꾸래. 완벽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을 빼고 완성을 넣으면 된대. 그러니까 완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완벽을 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완성을 넣으면은 그럼 이제 완벽이 된다라는 거야.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하죠? 좀더 읽어봐야 될것 같아. Imagine a basketball player taking a 15-foot shot and the ball going through the net, never touching the rim. 그래서 imagine, 상상해봐라 라는 거예요. 뭘 상상할까요? basketball player가 taking 하는 것을 상상해봐라 라고 하고요. 이 상상하다는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 보어로 ing를 받은 거고 동사 원형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농구 선수가 taking a 15-foot shot을 넣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15이면은 뭐 15피트니까 15에 30cm를 곱하면 몇 정도 되려나? 뭐 30, 300, 300에다가 3, 5, 15, 450, 450이면 4.5m 정도. 4.5m 정도 거리에서 슛을 탁 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또뭘 상상하냐면은 그 공이 going 가는 것을 상상해보라는 거야. 둘을 뭘 통해서? the net를 이제 통과해서 가는 것을 상상하는 거야. 근데 컴마 찍고 ing니까 절대 터치하지 않고야. 뭘 터치하지 않고? 림을 터치하지 않고예요. 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농구 볼때 이게 이 동그란 거 있지? 요 놈을 림이라고 합니다. 림. 요 놈. 이게 농구 볼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물이 있고 그럼 요 동그라미를 림이라고 합니다. 림. 알겠죠? 그거를 건드리지 않고 요 공이 그냥 쏙 들어가는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is likely to exclaim이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외칠 거라는 거야. 외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be likely to 부정사니까. That was a perfect shot. 그거는 완벽한 샷이었어.
라고 외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왜? 완벽하게 링도 건드리지 않고 쏙 들어갔거든. And it was perfect. 그리고 이것은 완벽했어요. The scoreboard reflects an increase of 2 points.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완벽해요. 그리고요, 스코어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광판에서, 전광판은 이제 반영한다라는 거야. 뭐를요? 증가를 반영하는 거지. 뭐의 증가냐면은 2점짜리의 증가를 반영한다. 즉, 2점이 탁 올라간다라는 거야. Now, 이제 다시 imagine, 상상해 보세요. 또뭘 상상하냐면요, 그 똑같은 선수가 a few minutes later니까 몇분 뒤에 뭐 하는 것을 상상하래? 또 taking 하는 것을 상상하래. 뭐를요? Another 15-foot shot. 또 4.5m에서 이렇게 탁 쏘는 거를 또 이제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몇분 뒤에. 그죠? But, 그러나, this time the ball hits one side of the rim, rolls around, and stands still for a half a second, and it finally falls through the net. 그러나, 이번에는요, 공이요, 쳤다라는 거야. 한쪽에 림의 한쪽을 탕 쳤다라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rose 굴렀대, around 그 주변을 도로롱 굴렀다는 거야. And 그리고 stand 서 있었다는 거야. Still 여전히 얼마나? For half a second니까 한 1초, 1.5초 정도 이렇게 공이 살짝 서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탕 튕겨가지고 또로록 구른 다음에 공이 조금 한 1.5초 정도 이렇게 멈춰 있었어. 그리고 그 공은요 마침내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 네트 속으로. 그 네트 속으로 떨어졌다는 건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지. 그지? 아까는 뭐야? 완벽하게 쏙 네트 림도 안 맞고 쏙 들어갔고 이번에는 통 또로로롱 촥통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아나운서가 아마도 코멘트 할 거야. On what?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What an ugly shot. 얼마나 ugly shot이었는지, 못생긴 shot이었는지를 설명한다라는 거야. 뭔데? 그것이 어떤 얼마나 못생겼는지 그런 shot에 대해서 코멘트를 아마 할 거라는 거지. 그지? 여기서는 What an ugly shot을 하나로 보시고 두 개로 쪼갰을 때 하나는 on의 목적어, 하나는 that was의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못생긴 샷이었는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아마 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요, would be right, 맞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건 뭐야? 그 맞다라는 건 뭐겠어? 일단 아나운서는 이제 여자로 처리를 한 거고요. 그죠? 그녀가 맞았다라고 하는 건 뭐야? 그샷 되게 못생겼다라는 거야. 아까는 완벽한 샷이었지. 그리고 그거 완벽한 샷 맞아. 그리고 막 똥또로로롱 똥똥 해가지고 들어갔어. 그건 뭐야? 아, 그거 참 더러운 샷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건 되게 더러운 샷이었어. 오케이. But 그러나, basketball games are not won on such criteria as pretty or ugly. 그렇지. 그러나, 이 농구 경기라고 하는 것은 or not on이면 뭐야? 승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뭐에 의해서? such criteria라고 하는 건 그러한 기준에서 얻어지진 않는다는 거야. 게임 자체가. 뭐라서? pretty or ugly니까. 예쁘거나 못생기거나 그런 것과 같은 그러한 기준으로 게임이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러한 예에서 공은요, 웬트 지나갔다는 거야. 네트를 통해서 지나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스코어보드는요, 증가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increased를 뭐로 봐야 되냐면 자동사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증가되다. 그러면 스코어보드는 증가된다라는 거야. 두 포인트, 2점 정도가 증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러한 예에서는. In that sense,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는요, 그 세컨드 샷, 두 번째 샷, 아까 되게 어글리했던 그샷 있잖아요. 그 어글리했던 그 샷은요, was perfect 했다라는 거야. 뭐뭐만큼 퍼펙트 한 거야? The first 만큼 퍼펙트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as 비교급이면 얘가 주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야? 생략된 거는 was 다음에 perfect 정도가 생략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그첫 샷이 퍼펙트 했던 만큼 두 번째 샷도 퍼펙트 한 거야. 왜? 2점 얻었잖아. 그지? 그리고 뭐야? 배스켓볼은 이게 뭐쏙 들어갔는지 통또동똥 해서 들어갔는지 그거 신경 안 쓰잖아. 그러니까 뭐야? 두개다 완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완벽에 대해서 생각할 때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물론 농구 경기에서 쏙 들어가는 것도 완벽하단 말이지. 근데 얘를 왜 이제 완벽을 컴플리트로 바꿔야 되냐는, 완벽이라고 한건 모든 샷이 다 이렇게 림을 안 맞고 쏙쏙 들어갈 순 없단 말이야. 근데 농구의 목적은 뭐예요? 어쨌든 거기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완벽하게 쏙 들어가는 기준이 아니라 그 퍼펙트를 빼버리고 컴플리트를 넣는다는 건 뭐야? 그냥 네트 속으로 공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 수행을 완료하는 것. 그것으로만 기준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퍼펙트라고 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야, 사실상. 퍼펙트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 근데 퍼펙트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야. 언제?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물 안에 넣는 걸로만 만약에 너가 이렇게 대체시킨다고 한다면. 그래서 농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첫 문장인가요? 두 번째 문장까지의 내용을 예시를 들어주면서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섯 지문 해보았습니다.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문법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정리 조금 하시면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